하루 명홍부 4월 28일 치대국 약팽소선.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마치 작은 생선 지지듯 하라. 노자의 유명한 명구입니다. 작은 생선을 요리할 때는 창자를 빼내거나 칼로 토막을 내지 않고 그대로 그릇에 넣고 삶습니다. 또 이리저리 뒤집거나 쑤시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생선살이 다 흩어져 먹을 수 없기 때문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이치도 이와 같아서 백성들을 들들 볶아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통치의 이치는 별스러운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신적,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으면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업에 열중해서 삶이 부유해집니다. 나라의 부강은요, 백성들의 부강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업이나 개인사도 마찬가지죠. 무엇이든지 정도가 적당해야 하고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는 그 자체로 불안하며 백성을 걱정시킵니다.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죠. 백성이 부유해야 나라도 부유해집니다. 중국사회 오늘 1927년 4월 28일 이대소가 북경에서 군벌 장장님에게 붙잡혀 살해되었습니다. 1889년에 태어나 39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대소는 중국 최초의 막시스트이자 공산당 창립의 한 사람으로 중국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유저로 이대소 선집이 있습니다.